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황당 무계하다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가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미국에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너무 나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도감청 아니다, 우리 다 확인해봤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황당무계하다,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뚫린 거 아니냐라는 공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김성한 전 실장의 대화잖아요. 네. 김성한 전 실장이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대화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그런 취지의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확인해보면 일단 이게 뭐 장치를 통해서 도청을 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김 실장이 그때 뭐 이런 얘기했어? 라고 이른바 정부 보고서를 적어서 재구성해서 보고한 것인지 등등의 성격이 좀 일단 규명될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김성환 실장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상무기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외교 비서관과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사실인지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도청 감청이랄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국 CIA에서 이걸 입수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도청 감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스파이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심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또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공격 자체는 도청 감청이 이루어진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으로 지금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결국 보안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실도 뚫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공격은 좀 섣부르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요, 이 국가적인 정부에 있어서는 아군적 군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감청 도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청와대에 있었다고서 안 하겠어요? 이 도청, 감청 이런 정보에 입수하는 데서는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심지어 레이저랄지 적외선을 이용해서 창문의 떨림에 의해서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다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것도 시긴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역정부다, 교란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이제 모사드까지 뚫린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는요, 미국 정보기관 못지않게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기관이에요. 그럼 모사드까지 뚫렸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안시설을 잘한다고도 안 뚫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예.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의 어떤 보안 시스템을 촘촘히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빈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계속적으로 적군이 아군이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정보를 입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고 한 자하고 이걸 뺏기지 않으려는 자하고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속보 같아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국과 미국이 지금 공개된 정보는 위조됐다라는 견해를 일치했다.
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태일 차장 지금 방미길에 올랐는데 한미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소통하고 있는데 일치된 견해는 김수영 교수님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되고 있다라는 도감청 된 것 아니냐라는 이 내용들이 상당수 위조됐다 사실이 아니다 한미가 모두 일치한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미국 쪽의 입장이 사실은 아직 없었는데 지금 김태우 차장이 확인한 바로는 한미 간에 이 정보는 위조된 것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속보가 나와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곧 미국을 방문하시게 될 테고 12년 만에 처음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될 경우에는 적당한 성과를 가져와도 그것이 큰 어떤 파급 효과를 갖고 오기 어렵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이제 미국하고 좀 조율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유감 표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공개된 내용들이 위조됐다라는 건 김성한 전 실장하고 이문희 전 비서관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청이나 감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 자체는 물론 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한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이 말로 다 깨끗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이제 향후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이번에 이 김태우 차장이 한미 간에 확인한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 그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이야. 모든 지금 책임을 오히려 용산 이전을 좀 돌리고 있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한미 정말 동맹의 이 결속력을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모든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야당의 비판이 때로는 도를 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공격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이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야당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 속에서 말하자면 집권 여당이 실책을 덜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비판은 당연한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비판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도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양해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 안보상의 실책이라든지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 다시 물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호 비서관이 수석이 이제 위조된 것이다라는 견해 일치를 미국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야당의 어떤 근거 없는 비판을 일축하는데 예를 들면 야당의 정보위원들이 충분히 정보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그런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빨리 열어가지고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면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조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모든 이제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새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국민들께 조금 더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확실한 것은 미국도 난처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에 대해서 불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이 뚫렸다면 이것은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선에서 미국도 끝까지 아마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외교 사항의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국회 정보위를 빨리 좀 열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견해입니다.